깨개고기 살살 흐르고 있네요. 자, 현재 7시 43분입니다. 자, 여기가 발각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아, 들머리 가기 전에 요런 계곡이 있네요.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캠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깨 계곡하고 발각산에 등산을 왔는데요. 입구부터 한 15분 동안은 엄청 가파르네요. 여기 지금 살짝 변탄한 길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팔각산 19km.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왜 19km지? 아이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시원하네. 다 보입니다. 특별할 건 없는데, 산세가 아름답네요. 팔각산 제3지점이라네요. 맨날 이런 것만 나오고 이정표는 안 나오네. 자, 여기로 올라가는가 보네요. 다 칼바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인다. 햇빛 때문에 안 찍어지겠네. 이거 전부 오르막이 돼가지고 바위길이 전부 가파르고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다고 전혀 진행이 안 되네요. 이건 뭐 아직 1km도 모았네. 해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하루 종일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가죠. 드디어 이정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1봉이냐? 제1봉. 이렇게 전등석이 되었고요. 발각산 제1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봉까지는, 에? 100m 밖에 안 되네요. 허허, 저거 2봉이네. 어쨌든 여기가 1봉입니다. 저기 또 조대바위가 하나 있네요. 헤차. 야. 자, 이 일은 조대바위가 1봉입니다. 특별한 조망은 없고요. 여기 답니다. 여기가 2봉입니다. 이렇게 2봉 있네요. 3봉까지 130m. 자, 일단은 2봉 구경하고요. 자, 여기가 발각산 제2봉입니다. 3봉은 등산로가 폐쇄네요. 아, 세 번째 3봉이 폐쇄돼 가지고 잠깐 헷갈렸네요. 잠깐 헷갈렸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길은 굳이 팻말만 붙여놨지 어차피 가는 길은 그 길이 같네요. 옆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각산 6번 지점. 여기서 등산로 폐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3봉 같네요. 여기서 폐쇄를 하면 되지 왜 또 뒤에서 폐쇄해가지고 헷갈리게. 자, 여기가 등산로고요. 4봉까지 0.25, 250m네요. 아, 요 산 1봉까지만 오면 금방금방 가네요. 아깝네. 자, 일단 3봉은 폐쇄하고 4봉으로 갑니다. 이 바위벽이 아주 멋지네요. 바위 벼랑입니다. 왠지 돌이 흙같이 생겨가지고 단단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야, 여기 동굴 있다. 아, 이 동굴도 꽤 유명하던데. 야, 깊네요. 많이 습하네요. 옛날에 여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호랑이 아니고요. 발각산 제10지점. 아, 여기가 4봉인 줄 알았더니만은 아니네요. 여기가 4봉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기가 4봉인가 본데요. 60m라 했으니까 아마 저거겠죠. 맞네요. 여기에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저 동해바다까지 굴러갑니다.
아, 더워 죽겠는데 이거 찍으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네요. 힘들다, 힘들어. 아, 드디어 제 사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땡볕이네. 자, 자, 제 사봉 그림자에 잘 보이네요. 아, 제 사봉입니다. 아, 5봉까지 120m. 사봉에서 바라본 360도 뷰입니다. 아, 햇빛이 엄청 셉니다 지금. 자, 요렇게 내려가 가지고 요쪽으로 내려가서 또 저기로, 저기 좀 줄리는 대로 올라가야 되네요. 아마 저기가 오봉이겠죠. 그리고 저쪽으로 줄이 보이고, 아마 저기가 제일 높아 보입니다. 6봉 가봐야 알죠. 일단 아, 이제 바람이 살짝 불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부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잠깐 앉아서 물 좀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바람이 한 점 없네요. 아주 살살 부는데 그래도 체감상 아주 좋습니다. 아, 아야, 이제 반도 모았네요. 빨리 가야겠죠? 자, 밧줄 구간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 꽤 험하네요. 드디어 제 5봉에 도착했습니다. 제 5봉. 아,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6봉까지. 어휴, 여기는 뭐네요. 550m네. 아, 일단 5봉을 구경하겠습니다. 아, 5봉의 정상뷰. 만질해가지고 아, 뷰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아, 눈이 탁 트이네. 여기가 육봉인가? 아주 높네요. 한참을 가야 되겠네. 여기 지금 봉우리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를 넘어서 저기 또 하나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네요. 멉니다. 5봉, 6봉이 여기부터는 힘든데구만. 뭐 다 힘들지만은. 에헤, 이제 7봉이네. 아, 아까 그게 6봉이 맞았네요. 찾아볼 걸 그랬네. 7봉이라. 8봉까지 230m. 아, 일단 7봉 여기 올라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정상이니까. 자, 7봉 정상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제 7봉. 에, 아쉽네. 6봉 지나쳐 버렸다. 아까 저기가 뒤에 거가 6봉인가 보네. 할 수 없죠. 아, 지금 잠깐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더워서 바람이 아예 한 점도 없네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찜통입니다. 좀만 불어도 좋을 겠는데 아예 스톱돼 버렸네. 야, 숨 막혀서 숨쉬기가 힘드네요. 야, 여기가 지금 딱 콜바람이 불어야 딱인데, 아, 안 보네. 여기가 지금 바람이 불어올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안 보네요, 오늘은. 자, 드디어 팔각산 정상. 제 8봉 팔각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해발 628m. 야, 고작 600m 밖에 안 되는 산이 이토록. 와, 웃기네요. 하긴 오늘 산도 산이지만 날씨가 다 해먹습니다. 와, 숨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네. 오늘도 여전히 36도입니다. 주차장까지 1.6km네요. 야, 정상에 뭐 따로 특별 뷰 같은 건 없습니다. 정상에서 아, 좀 푹 쉬고 잠깐 자려고 했더니만 못 자겠네요. 좀 쉬다가 내려갑니다. 1.6km라는데 이거 근데 여기도 뭐 내려가는 길만 아닌 것 같네요. 1.6km를 2시간 정도 내려간다고 돼 있네요. 1시간 40분 아마 오르락 내리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팔각산장 15km,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길이 아주 괜찮네요. 처음에 좀 내리막이 있긴 한데, 뭐 무난한 일반적인 내리막이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길이네요. 이제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밑에 주차장이 보입니다. 아, 덥다. 19지점. 아, 여기는 아, 이정표가 진짜 린색하네요. 얼마 남았는지 볼 수가 없네요. 자, 저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야, 엄청 덥습니다 지금. 아, 저기 빨리 내려가서 저기 들어가야겠다. 아, 드디어 다 내려왔네요. 하산했습니다. 아, 빨리 물에 들어가야지. 아, 11시 30분, 3시간 49분.
갈라고 손 짱 나가면서 그래 해도 돼. 아빠 먹지. 아빠 좋아. 어? 이거